며칠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난 이게 좀 그냥 뭘까 싶은 그게 있었는데, 어떤 기사를 봤어. 그 사진을 여러 장을 넣어서 그걸로 AI가 내 가상의 얼굴을 증명사진을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유료로 해가 요즘에 이제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 내 친구들도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더라고. 근데 아니, 기사가 이래. 주민등록증에도 쓸수 있나? 이게 지금 논의가 돼야 되는 얘기예요? 민증사진 신청을 했다고? 이걸로? 아니, 재밌지. 이게 재밌잖아. 그냥 이 요즘에 이제 AI가 유행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예쁜 증명사진 이런 거 유행하니까, 이런 거 찍지 않더라도 찍은 것처럼 만들어 준다. 근데 이거를 증명사진으로 쓰겠다고. 뭔가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 필터도 요즘에 진짜 뭐 기가 막힌 것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거에 일환으로 AI 사진이 뭐 유료로 나온 게 있다. 아, 우리끼리, 아, 예쁘다. 야, 나랑 원래 안 닮았는데? 야, 좀 닮지 않았냐? 연예인 누구 닮지 않았냐? 이러면서 노는 거. 뭐가 문제야. 근데 적당히를 몰라. 이게 기사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기존의 증명사진도 촬영 후에 보정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저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 그 논리라면은 사진 작가와 그림 작가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진이란 건 기본적으로 피사체를 촬영을 하는 게 본질적으로 맞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섞여서 피부도 조금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이런 차원의 후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지. 그리고 또 과하게 하면요, 공항에서 잡혀요. 민증 사진에 들어가는 사진과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은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들이야 얼마든지 지금의 내 외모보다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여도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데, 민증이라는 거는 국가랑 같이 하는 약속이잖아, 약속. 증명사진, 너의 신원을 증명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의 신원을 증명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진 보정도 과하면 공항에서 잡히고 사진이 문제가 돼요. 그 발상이 너무 나는 충격적이라고. 그러니까 AI는 그냥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거예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너무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는 그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인스타그램에서 보정하는 거 알겠다니까. 얼굴 줄이고 뭐 가슴 키우고 피부 싹 밀고 뭐눈 색깔 바꾸고 알았어. 그건 그냥 노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 인스타그램 사진 보고 소개팅 나갔는데 너무 딴판이라서 당황했다. 소개팅에 나간 상대방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 시대적인 또 유행이니까 아유, 안타깝다.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지. 민증을 파겠다고요? 아니, 이력서에도 AI 사진을 올린다고요? 뒤틀린 욕망은 인스타그램에서 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 아니, 물론 소개팅 상대방은 욕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거는 너의 영역이니까 그냥 하라고. 그 법적으로 제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런 신분증에까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뒤틀린 욕망을 거기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받아줄 수가 없지, 국가는. 이게 기사까지 난다는 건이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되지 않나? 사진도 요즘에 보정 많이 하는데 AI 그림도 나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이게. 한 스텝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은, 저 AI가 만들어준 저 이미지가 자기랑 동일시 되고 있다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일단,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뭐 예쁜 사람도 있고, 안 예쁜 사람도 있고, 그거를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기는 하고, 시대적 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뭐 그런 차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신분증에도 내 얼굴을 그대로 못 박으면은 그 사람의 자기 존중감은 어느 정도냐는 거야. 아는 지인이 AI로 뽑은 사진 30개 보내면서 제일 자기 같은 사진 뽑아달라고, 뭐가 자기 닮았고 진짜 자기 같냐고 하도 그래서 질려버렸어요. 그중에 제일 닮은 나를 찾으면 뭐할 건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려고?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야. 다르고와 틀리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냥 아닌 거야. 왜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까 해봤어요. 방송 켜기 전에 내가 거금 6,600원을 지불하고 내가 내 거를 해봤어. 자,
최초 공개할게요. 이거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얘는 턱이 좀 돌아갔네. 계속 갑니다. 이미 열차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싫어. 아,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TV 꺼져, 너무 무서워. 약간 헤어샵의 한 넘버 3. 이름 케빈. 케빈쌤. 자, 케빈쌤한테 머리 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예약하시고요. 다음 사진 갑니다. 야, 야,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멋있다. 요 뭐하는 사람 같아요? 모델 지망생이지 뭐. 약간 탑 모델은 아니야. 그냥 모델 지망생이야.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 사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우 하고 싶은 친구 같기도 하고. 아, 느낌 좋아.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자, 다음. 자. 아, 요거 뭐지? 아, 묘하네. 느낌 어때요 요거? 케빈쌤보다는 좀 짬이 안 돼 보이지? 좀 풋풋하고 좀 아직 좀 어설프고 케빈쌤 밑에서 샴푸만 하는 직원이에요. 샴푸할 때 이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지죠. 샴푸도 지금 한 2-3개월 차 밖에 안 됐거든 사실은. 키 크고 헌칠한데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샴푸할 때. 쌤들은 이렇게 그냥 부악부악부악 하잖아. 이렇게 막 과감하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요 친구는 아직 조심스러워요. 수건도 얼굴에 아주 살포시 올리죠. 물언도 어떠세요? 고객님 물언도 어떠세요? 착해. 근데 그 치열한 미용실의 그 권력 싸움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애가 좀 속이 여린 친구거든 사실은. 케빈쌤한테 많이 털리겠지. 뭐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데 미용실에서 막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자, 다음 갑니다. 나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 좋아. 아, 아주 흡족해. 아주. 애기 아빠 같다. 좀 약간 애기 아빠죠. 단역 배우. 아, 단역 배우. 하트 시그널 느낌 나요? 나 기분 좋은데? 아침 드라마 본부장. 딸이 하나 있을 것 같아. 진짜 막, 딸바보. 하유리 아빠. 잘생긴 한기범이라고? 한기범 감독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분증을 하겠다는 거야. 주민센터 가가지고 하율이 아빠 사진 가지고 내가 신분증을 발급을 받겠다 그러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 하율이 아빠 화이팅 하시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 터프가 이 호소인. 터프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 너무 곱잖아. 키가 나고 싶어요. 아, 드디어 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 이 오빠 괜찮아요? 이 오빠 키스하고 싶어요? 시트콤에서 오토바이 타게 돼. 오토바이 타야지. 아직 그 진정한 수컷이 되진 못했어요. 약간 아기 늑대? 그런 느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런 오빠 어때? 아, 괜찮잖아. 아, 입술도 도톰하니 괜찮네. 수염만 밀었으면 좋겠어. 아, 나 그건 인정. 이 친구는 수염 미는 게 나아요. 하여튼 키스하고 싶은 아기 늑대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기분 나빠. 자, 10초만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나 참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몰라. 나한테 뭐 넘길게요. 이건 좀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음 거 가겠습니다. 오? 어때? 나 마음에 들어. 제일 자기 같은 건 넘김. 입 다물어라 진짜. 태국 연예인 같아요. 아, 인정. 태국 음료수 CF에 나올 것 같긴 해요. 약간 그건 맞아. 태국의 탄산음료 CF에 나올 것 같아. 넘길게요. 하여튼 뭐 난 마음에 드는데. 다음. 자, 이거 뭐지? 이건 뭐야? 아, 묘하다 되게. 좋아하는 거 보기 싫네. 와. 게리 목 뒤에 타투 있을 듯. 박쉐로이. 정말 완전 이제 반 또라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나 저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단순한 그냥 잘생겨서 좋아. 그냥 느낌도 좋고 표정도 좋고. 아, 근데 솔직히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건 진짜 와 너무 잘생겼다 진짜. 아, 좋아.
아이, 좋아. 아, 좀 웃자. 왜. 내가 뭐, 나, 언제 닮았다 그랬어? 그냥 재밌잖아, 그냥.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안보현. 안보현 좀 있다, 안보현. 왼쪽 분 지워주세요. 넘어갈게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모든 게 킹받는 거 1등. 만년 대리. 옹졸해서 미치겠어. 이 옷은 도대체 뭐야 이게? 목걸이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조끼잖아 이게. 이런 옷을 왜 입혔지? 면접장에서 설레발 칠 스타일. 아, 나 이 친구 너무 웃긴다 진짜. 넘어갈게요. 요거 이제 프로듀스 101. 너를 보는 그 순간 핑미 시선 고정 너에게 핑미 샤이닝 광탈. 당신의 중년에게 투표하세요. 저희 회사 친구인데 이번에 진짜 준비 많이 했습니다. 춤은 좀 출 듯. 별로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이야 쌍마초. 와, 아, 이거를 이 턱끈을 표현한 사진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와, 잘생겼다. 오. 안경 쓴 건 요거 하나 있었어. 포토그래퍼. 연애 코치. 아, 인스타 감성글 작가. 뭔지 알겠다. 넘길게요. 자. 저 요즘에 그 진짜 핫한 분 있잖아. 그 약간 여기 팔에 문신 있고 약간 그 좀 있잖아. 약간 그 좀 특수한 부대 나오고 약간 그 아닌가 봐. 아, 그 있잖아. 그, 아, 뭐 요즘 뭐 되게 섹시하신 분.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니, 아까 그건 약간 덱스, 요건 약간 하승진 아니에요, 약간? 하승진 선수님. 일본 인기 있는 고급 모던바에서 한 10년째 일하고 있는 마스터 바텐더. 나카무라 쿄스케상. 칼로 이렇게 얼음 깎고. 딱 그런 멋있는 형님. 쿄스케 사마. 대만 배우. 괜찮네. 오케이. 어? 이 사람 누구지? 여러분 많이 놀랬죠? 미안합니다. 엄마야? 저거 아, 얼굴 말이 됐노? 아, 얼굴 누가 이랬노? 어? 그만해라 진짜. 여러분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6,600원 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탈신선인을 한 이유는 뭐야? 이 사람이 이걸 증명사진으로 지금 제출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단단히 잘못됐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거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근데 이걸 보고 동일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너무 달콤하잖아 사실은. 저거를 진짜 본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걸 민증사진으로 쓰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그 사진관에서 보정한 것처럼 대충 비벼지지가 않죠? 그래. 뭐, 네, 정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마라님의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알지? 30명의 미남을 보낸 다음에 갑자기 나한테 오마라님 사랑해요. 오마라님 저 오마라님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전 오마라님 최고. 전 오마라님이 제일 좋아요. 최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면 더 비참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 너무 인위적인 거 알아요. 저런 사람들보다 오마라님이 제일 멋져요. 최고. 그게 지금 더 이상하다고 지금. 하지 말라고. 최고. 아, 평소에 하던가. 그 평소에 그렇게 애정 표현 많이 하던가. 됐고.